오늘은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기 전에 품질이 판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검사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오늘 그 제품 샘플을 가지고 업체랑 지금 약속을 잡고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구로 뭐 이쪽에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마벌이 있었구나 이게. 아, 도착했습니다. 마리오 타워. 이런 곳입니다. 바이오 오브 드랩. 아니요, 오늘 그거 검사. 맞아요. 네네네. 김포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시고. 원래 할 때 샘플이 다 다섯 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항상 다 M5 뭐... 항목이라서 용기가 안 되는 거라서 최소 다섯 개가 무조건 필요해요. 꼭 네. 하다가 이게 용기나 이런 게 네. 아니면 용량이나 용기가 바뀌더라도 검사를 네.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네, 주기에 맞춰서만 진행하시면 되는데, 혹시 뭐 용기 때문에 제품의 변질이 걱정된다 하시면 뭐 참고용으로 하셔도 되고, 혹시 소비기한 기대도 성적서에 필요하신가요? 다 차이가 있나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14만 6,300원이고요. 일시불인가요? 예.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상주하는 거. 저희 여기가 아니라. 이제 네. 실험 기간이고, 저희 사무실만 좀 떨어져 있어서 미리 연락을 요청드렸었던 실험을 해요. 서명을 의뢰할 때마다 다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택배로도 발송 주시거든요. 아니면 좀 급하다 하시면 이제 퀵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전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미생물 항목만 있어서 원래 네. 워킹데이 12일 정도 소요되는데 요건 좀 빨리 완료돼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 메일로 먼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그 1월 30일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때 한 오후 5시, 6시쯤에 나와요. 그때 네. 메일로 먼저 선고 드리고 여기 기재해주신 유튜브로 우편, 원본이 네. 나갈 거예요. 원본은 2년 동안 보관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이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은 생각나는 게 없는데 있으시면 카카오톡 아, 네,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신 김에 저희 달력 다이어리 제작해가지고 이거 하나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고급지게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